총동검이 적석총이라는 것과 황금으로 장식된 비파형 청동검이 출토됐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적석총과 청동검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형구 교수는 이 무덤을 고조선의 영역을 침입한 연나라 장수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나라 장수가 고조선 땅을 쳐들어와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고조선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중국 사서들에서 보이는 기록들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고조선의 강역이 이곳 연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춘추시대 연나라 장수 진계가 5만 병력으로 조선 땅 이천리를 진격했다는 기록이 있다. 아직 지표조사만 이루어져 흙에 덮여있지만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적석총이다. 이런 돌과 자갈과 이런 흙을 같이 다져둔 거죠. 석축 안에, 내부에 이렇게 다져 올라가고 저쪽에서는 2층 구조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적석총은 외벽은 석축을 쌓고 내벽은 흙을 쌓아 올린 건데 마치 유럽에서 보는 큰 피라미드 같은 겁니다. 가로세로 60m에 이르는 거대한 적석총. 유아문명 일대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적석총이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천년 앞서 세워진 것이다. 이 적석총은 장군총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집안시 일대는 이런 형태의 적석총이 수천 기가 분포되어 있다. 적석총은 한반도와 요서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지역적 특색이 매우 강한 유적이다. 결국 그거는 전형적인 북방계통의 문화인데 그 문화는 한반도로 해서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하문명은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인과 동시에 주요한 세력들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문화계통이 가장 중심적인 문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요하 일대의 고대 문명을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시원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엄연히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 그 지역 범위도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반도와 한반도까지 이르는 이른바 바레난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요하 문명이라고 한정돼서 부르는 것보다는 바레난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역사마저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장장 4,000km에 달했던 만주 대탐사. 우린 그곳에서 수천 년 전 우리 민족의 원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춰졌던 역사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리 민족의 고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차처럼 마시는 테라플루. 역사 스페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빗발친 환단고기 방영 요구. 환단고기가 어떤 책이기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 열풍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역사 스페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방송해달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환단고기야말로 우리 상고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책이라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반드시